박 대통령과 영해 근해양은 제32회 식목일을 맞아 경기도 시흥군 지지대국의 야산에서 나무를 심었습니다. 청와대 전 직원은 이태리 포플라와 오동나무 등 5,700여 그루의 묘목을 심었습니다. 박 대통령은 나무를 심으면서 내년부터는 1년에 이틀을 식목일로 정해 더 많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관계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. 식목일이자 청명인 이날 전국의 관공서와 기업체를 비롯한 각 직장과 학교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식수운동에 많이 참여해서 푸른 국토 가꾸기에 나섰습니다. 그 중에는 한식 성묘단과 함께 고국여원 제1동포 새마음심기 청년봉사단은 충청남도 천안군 망향의 동산에 잣나무 6천 그루를 심었습니다. 서울에 있는 한성 화교학교 학생과 화교들도 새마을운동의 호응 성남시관 내 판교에서 밤나무를 심었습니다.